부산 야구 팬들의 오랜 염원이었죠. 사직 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계획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현재 위치에 새 구장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이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38년째를 맞는 사직 야구장. 구도부산이라는 수식어와 달리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수준의 시설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31년까지 현재 위치에 개방형 새 구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계획보다 3년 더 늦어졌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사직 야구장은 2만 1천석 규모로 그라운드 높이를 낮춰 소음과 빛공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입니다. 또 패밀리존과 키즈존 등 좌석 배치를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더 생생히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의 독창성을 반영한 형태의 구장을 만들어 문제는 지난해 나온 계획보다 1천억 원이 늘어난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 부산시는 국비를 통해 300억 원을 마련하고 롯데 측이 800억 원가량을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탁 사용료 면제 등에 대해 여전히 롯데 측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마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큰 진전 없이는 사업 지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롯데 자이언츠 부담금 차부담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견이 있으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한편 재건축에 들어가는 사직 야구장을 대체할 임시구장은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수엽입니다.